안녕하십니까. 엑소호칭입니다. 일본에서 또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일본 아오모리 야마다에서 4.3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28.2km이고, 야마다 동쪽 135km 지점입니다. 아오모리가 여기 있고요. 아오모리 야마다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135km 지점인 여기서 지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로써 1월 1일 이후로 98번의 지진이 일본에서 발생을 한 것입니다. 발생 시각은 3월 11일 새벽 37분에 발생했습니다. 네. 요 시간은 UTC 시간입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지진이 난 야마다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마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야마다의 동쪽 135km 지점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 야마다 동쪽이면 여기가 되겠죠? 예, 야마다 동쪽 여기요. 네.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보면은 혼슈 4.9입니다. 여기네. 여기는 이 미야기현의 케센누마시라는 곳입니다. 케센누마시 같은 경우는 지금 과거에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또 안타까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케센누마시 같은 여기 항구가 있습니다. 케센누마 항이 있는데,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그 동영상이 하나 올라왔었어요. 이 미야기현의 케센누마 항이 쓰나미로 완전히 그 항구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바로 거기에서 지진이 저기 UTC 기준이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3월 9일 날이 되겠습니다. 3월 9일 날그 케센누마시 근처에서 지진이 났네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오늘 또그 동일본 대지진의 또 10주년이 된 날이니까 또 이렇게 또좀 그러네요. 여기 보면은 일본의 이또 나미에 후쿠시마 나미에에서 4.6의 지진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치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오모리 하치노에입니다. 아오모리 하치노에에서 아오모리 여기 있죠? 보시면은 아오모리 여기 있습니다. 이게 하치노에가 여기 있고요. 아오모리 하치노에. 그래서 동북 동쪽 155km 지점. 아오모리 하치노에에서 동북 동쪽 155km 지점 여기입니다. 요 지점, 지금 요 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진이 4.4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미에에서 또 안타까운 지진이 있었죠. 나미에 4.7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2월 26일. UTC 시간이니까 이것도 2월 27일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오모리 미사와, 이제 아오모리 미사와라는 곳인데, 여기서 또그 4.8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아오모리가 지금 보시면 아오모리가 여기 있습니다. 아오모리 여기 있고요. 미사와 근처에서 여기서 지진이 난 겁니다. 네. 계속해서 좀 일본에서 최근 지진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시노마키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미야기현 이시노마키라고요. 이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에서도 지진이 그 2월 20일 날 4.3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발생 지점을 보시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미야기현 이시노마키. 그래서 4.3의 지진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치노에, 아오모리 하치노에에서 5.0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아오모리 하치노에에서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아오모리 하치노에에서 여기 아오모리 여기 있고요. 지진이 발생한 곳은
지진이 발생한 곳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야마다를 기준으로 해서 야마다 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본 겁니다. 이거는요. 2월 UTC니까 이건 2월 20일부터입니다. 2월 20일부터 그 하치노에 그러니까 저기 그 아오모리 하치노의 5.0 규모부터 2월 20 저기 20일부터 3월 11일까지의 지진 상황을 한번 쭉 봤습니다. 좀 이게 오늘 동일본 대지진 10주년인 그런 날인데 좀 이렇게 좀 지진이 일본에 발생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 계속해서 좀 발생이 좀 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난카이트라프를 조사를 해봤는데 난카이트라프는 뭐 현재로선 큰 물론 어떤 지진의 어떠한 그 조짐은 많이 있습니다. 조사 결과 하지만 큰 어떤 당장 지진이 난다는 그런 결과는 없었고요. 단지 이제 큐슈의 북섬과 남섬 쪽에 지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가. 그래서 이 난카이트라프는 우선은 안전하다. 안전한 것보다는 지진의 증상은 있지만 당장 큰 지진의 조짐은 없다. 당장 발생된 건 아니다. 단 큐슈의 북섬과 남섬이 현재 지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이런 결과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